지난 12일 F1은 2021 시즌 일정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23개 레이스 중 계약 대상이라는 공지와 함께 상파울루시 인터라고스에서 GP 브라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상업법은 관계사인 포뮬러사와 1990년대부터 인테르라고스에서 이벤트를 조직한 인테르펍과의 계약이 올해 종료되고 아직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남는 경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면 2021년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브라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달력에는 17개의 경주가 있었으며 그중 많은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기 제외 국가 중 하나였으며 197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히오 모터스포츠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히오데자네이로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 포뮬라1 관계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주 환경연구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도시 서쪽의 대서양쪽 캄보타 숲에 레이스 트랙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어 모터스포츠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회사가 준비한 작업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이 완공되려면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2022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히오데자네이로 주지사는 2021년에도 레이스가 운영되기를 바라며 환경 면허 절차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